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추어 춘향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춘향 컬러에 반한다라는 주제로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과 체험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춘향제의 하이라이트 춘향 선발대회가 해외로 확대되어 글로벌 축제에 첫 발을 내딛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춘향의 본고향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제94회 남원춘향제가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방알루, 예루원, 묘천, 군치 등에서 열립니다. 남원춘향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연예술형, 시민참여형 축제이며 1931년 음력 5월 5일부터 매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의식고취와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된 행사로 올해 9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 컬러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94회 춘향제에 많이 오셔서 전통과 현재가 화려하게 조화를 이룬 남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춘향제는 특별히 춘향제에 꽂힌 춘향 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로 확대해 개최되며 춘향제 100년 지역사회 진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남원 세계 축제 포럼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축제로의 새로운 시작을 맞는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열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